자, 다음은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방금 전에 시황 짚어주실 때 해운주 상승 흐름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해상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접근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해상 운임 지수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고환율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거기다 이제 중국 봉쇄 해제 기대감도 겹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겹쳐 있으면서 해운주들이 상당히 지금 강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 대한해운, 해누션, 흥하해운, HMM 등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까지 마무리까지 유지하면서 마감을 보였었는데, 당분간 이 호재성 뉴스가 지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흐름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오늘도 역시 시장이 좀 약하지만 해운주들 역시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 폐운천, HMM, 그다음에 흥하해운 대부분 좀 강한 흐름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언급해드렸듯이 이제 이그 해상 운임 지수 BDI 지수가 그약 3개월 사이에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900포인트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좀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BDI 지수가 많이 올라갔던 요인 중에 하나는 브라질발 이제 철광석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호주산 석탄 관련해서 이제 구매가 확대되면서 대형성 중심으로 어쨌든 운임 지수가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해운사들은 대부분 이 통상적으로 달러로 결제가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상하는 부분이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달러와 원화 이 사이에서 나오는 환차익도 분명히 영어 위기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세계 최대 무역항인 상하이항이 봉쇄가 됐었었는데, 이 봉쇄로 인해서 상하이항 물동량이 그 지난해 대비해서 25% 정도 약간 감소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하이항 이 봉쇄가 해제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해운주들의 호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런 호재에 힘입어서 해운주 대부분이 상승하는 강한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시장 자체가 워낙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 동체가 다 간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온 종목 위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봤었을 때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세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 HMM이 그래도 해운 업종 중에서는 제일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해운 업종 중에서는 탑픽으로 HMM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상 운임 지수가 3개월 만에 지금 2배 이상이 올랐고요. 상하이항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해운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탑픽으로 HMM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신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 신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자, 원전주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는데 어떤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상승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른 종목도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한신기계라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최근 많이 높아진 상황들 속에서 원자력 섹터 내에서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순환매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 노후 원전에 대한 어떤 수명 연장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간에 걸해서 또 원자력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또 강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관련된 원자력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노후 원전 이 수명 연장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또 수배 전반 관련된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수배 전반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그 삼성전자가 이제 P3, 그러니까 평택의 P3죠. P3 공장을 이제 완공을 하고, 이제 후속으로 P3 공장에 대해서 P 페이지 3, 그러니까 공장 내에 3개 사업장까지 완료가 된 상황에서 이제 네 번째 사업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P4에서 이제 또 새로운 또 사업장을 만들 것이냐 이 방향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결국 이 반도체 공장 쪽으로 이 전력 공급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 인프라에 대한 어떤 관련된 얘기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아침 쪽에 원자력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또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광명전기가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도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전력 인프라 구축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도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목을 받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삼성전자의 어떤 추가적인 투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 이런 부분들이 좀 교집합으로 발생이 되게 되면서 원자력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원자력보다는 조금 더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이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쪽에 광명전기가 이제 12%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전기전도 마찬가지로 9%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명전기, 재룡전기, 뭐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원자력에 대해서도 짚어본 부분들은 일단 오늘 당일 특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원자력 같은 경우 이제 전략을 국내에 제한된 어떤 최근에 많이 오른 이런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 이제 해외 수주에 연관된 종목들 쪽으로 이제 조금씩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최근에 좀 주춤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한전기술이라든지 이쪽으로 어떤 관심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뭐 그 외에도 뭐 LPG라든지 가상화폐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또 2023년도에 뭐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화폐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그 금융 자동화 기기 ATM 관련된 종목들이 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도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는 순환매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럼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전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JYP 엔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JYP 엔터도 약간 4% 넘게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 특징주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빠지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갖고 준비한 거 말씀드리면 사실 1분기 실적 자체는 뭐 시장의 컨센에 부합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584억, 영업이익이 185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4% 정도 성장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속 이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트레이 키즈 앨범이 미니 6집 앨범이 발매가 됐었는데 약 155만 장 판매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인 걸그룹인 엔믹스도 이 데뷔 앨범이 약 37만 장 판매가 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을 대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앨범 판매량이 29만 장 늘어난 246만 장이 판매가 되면서 1분기 호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는 그 앨범 판매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엔데믹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소속 가수들의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공연 수익이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이 잡힌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는데 서울 3회 일본 6회, 미국 9회가 예정돼 있고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도쿄돔 콘서트가 3회, 미국 이제 LA 콘서트가 2회 이렇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공연 실적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월등한 2분기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맞춰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는 시장이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장중에 약간 9% 가깝게 약간 하락했던 모습이 나왔는데 장 후반에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JYP 엔터도 -8.9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날 화요일에 장중에 이제 거의 9% 가깝게 떨어졌을 때 121선을 터치가 되었었는데 터치 후에 지지를 받으면서 바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나 이제는 조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까지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전일은 이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었지만 어쨌든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 기조가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JYP 엔터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 오늘 JYP 엔터를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6만 5천 원 선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만 원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JYP 엔터 분석을 해주셨는데 1분기 앨범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 또 2분기에는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앞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환율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8원 90전이 오르면서 2,284원대를 진입을 했고요. 지금
9원이 오르면서 1,284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정태근 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SPR셀이라는 종목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뭐 차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제 종목이 현재 4.8%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웃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바닥에서 상승으로 그 전반적으로 턴이 되고 있다는 점, 여긴 주목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이 상승이 아니라 좀 진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또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소법 개정안이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다수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료전지 관련된 발전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가 되고 그리고 발전 사업들의 어떤 부담을 상대 많이 좀 덜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전 사업자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공급을 의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날씨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뭐 발전 효율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소가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발전 사업자들 같은 경우 통과가 된다라면은 발전 사업자들은 상당히 좀 반갑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 통과가 되게 되면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40년까지 연료전지 보급률을 600MW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발전용이라든지 건물용 연료 전지 기업들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저는 건물용 연료전지 기업인 SPR셀에 먼저 좀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약주는 SPR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9,0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7,00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가격 대비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SPR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